국내에는 3만 4천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. 낯선 곳에서 정착하기도 어려운 탈북민이 창업하기란 더 어렵기 마련인데요. 창업을 준비하는 탈북민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. 장마당은 탈북민 창업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누며 예비 창업자들끼리 교류하는 자리입니다. 행사장 한편에는 IT와 미디어, 요식업,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 부스가 마련돼 사업을 소개하고 정보도 공유했습니다. 탈북민으로 출판 인쇄 기업을 운영 중인 김인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지인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처음에는 탈북민들끼리 자주 만나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행사를 주최한 더 브릿지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. 탈북민 창업을 도와 더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